여러분 안녕하세요. 3분 안양의 이현주입니다. 오늘 3분 안양은 스마트 안양의 스마트한 시정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안양시가 전국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서 스마트 AD의 시장 진입을 성공시키고 스마트 AD를 시범 설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뾰로롱! 안양시가 세계 최초로 야외에 다수의 스마트 AED를 설치했습니다. AED는 자동 심장 충격기인데요. 그동안 AED는 실내에만 설치되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부실한 관리로 정작 필요한 순간에 무용지물이 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스마트 AED는 기존 AED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IoT 기반 AED 통합관리 플랫폼인데요. IoT 기술을 기반으로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 응급심정지 환자의 생명 구조율을 무려 10배 이상 높일 수 있다는 것. 근데요, 혁신적인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는데도 이 규제로 인해 3년간 단 한 대도 팔지 못했다고 해요. 이때 슈퍼맨처럼 나타난 안양시. 안양시의 규제 혁신 밀착 지원을 통해 스마트 AD는 2019년 전국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 임시 허가를 획득, 시장 진입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버스 정류장과 공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시범 설치됐는데요. 규제 개혁으로 시장에 진입한 혁신 기술을 통해 안양시는 스마트 안전도시로 한 발짝 나아갔습니다. 앞으로 안양시는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와 연계해서 급성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시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24시간 작동하는 스마트 AED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 서비스로 잘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난 1일이죠. 안양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사업 보고 대회와 한국어 교실 수료식이 열렸는데요. 이날 사업의 목적과 센터의 비전을 알리고 한국어 교실 수료자 시상을 통해 결혼 이민자를 격려했습니다. 이 밖에도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샌드아트 영상 상영, 메타버스를 활용한 노래 자랑, 발표회 퀴즈 대회까지 시민들은 새로운 소통 공간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만끽했는데요. 이번 행사는 센터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으로 알차게 꾸며졌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는 가족복지 거점기관으로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가족 형태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있는데요.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 소식은 3분 안양을 통해 종종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기부의 날 모금된 이웃돕기 성금과 해남군의 후원으로 저소득층에게 김장김치를 지원했는데요. 이 나눔의 온정으로 안양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좋은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